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전기차 충전소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결국엔 지금 태조이방원 쪽으로 시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서도 이런 또 천연가스라든지 이제 석탄 쪽으로 비중이 옮겨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뭐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쪽으로의 빠른 전환이 나올 텐데 뭐 해당 부분들을 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이제 전기차 시장을 좀 집중으로 해서 이제 충전소 인프라 확대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1%를 넘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조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충전소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유가 이 지금 뭐 경유라든지 휘발유 쪽에 대한 이런 주유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붙여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이런 시장이 외형 성장을 하면 이제 후발로 계속적으로 좀 섹터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텐데 그게 뭐 기계라든지 인프라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25년에 전기차 충전소 시장이 뭐 PC 시장은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의 60% 이상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산업의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부분들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이슈와 좀 엮여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산업에 대한 성장도 그리고 정책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삼박자가 좀 잘 맞는 섹터다. 그리고 단기간 에너지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게 됐을 때 해당 섹터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웬만한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SK네트워크스가 인수하는 부분으로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의 위치에너지가 워낙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격해서도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의 사실 승자는 미래 산업을 잘 찾아내는 자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전기차 뭐 충전 관련 인프라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네. 한 3년 전쯤에 사실 전기차 인프라 관련주들은 정책주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살짝 그 이야기가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그중에서도 또 종목을 볼 때 또 실적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보겠어요? 일단 뭐 네트워크스나 이런 종목은 뭐 워낙 가서 저는 포스코 ICT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 과거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3년 전쯤에 이제 1호 사업자로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됐었던 그런 회사고요. 지금 이제 해당 부분에서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졌는데 이제 흑자 전환을 했죠. 근데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지금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런 계열사 수혜를 좀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한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이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뭐 물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서도 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업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이익성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게 이번에 매출 공시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출도를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붙어주고 있어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주가의 위치에너지 보시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이제야 막 뚫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만 조금만 붙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한 이런 주가 탄력도가 높은데 하반기에 로봇이나 물류 쪽에 대한 산업 신사업 쪽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이런 물류 쪽은 지금 뭐 나일강 말라붙고 있고 해서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도 최근에 뭐 코인테크나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굉장히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들을 육성을 한다라는 부분도 중장기 모멘텀으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일단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약간 뭐 좀 러프하게 잡으셔도 되는 게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초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6,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7,400원인데 해당 부분에 매물대가 있어서 그 가격대를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역배열 부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턴어라운드 국면이라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목표가 도달하더라도 사실 5일선, 11선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5,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